박경락은 일반적으로 테란에게 강력한 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전적을 살펴보면 프로토스에게 더 강력하다. MBC 게임에서 프로토스에게 진 것은 모두가 섬맵이었고 지상맵에선 무패였다. 경기맵은 다시 진메모리 정글. 이 맵에선 프로토스가 저그에게 조이기에 패배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패턴으로 무려 16대 3이란 극단적인 스코어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전태규는 뭔가 달랐다. 그는 저그를 가장 잘 이해하는 프로토스였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경락 선수의 저그 진영, 박경락 선수 12시입니다. 12시 저그 박경락. 박경락 선수 참 몰랐는데 모자가 네. 잘 어울립니다. 네. 자, 그리고 전태규 선수의 진영, 전태규 선수는 10시, 9시와 10시 사이인데요. 10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 같은 경우는 박경락 선수가 이렇게 좀 착용하고 있는 모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모자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네. 써보는 게 소원인데 이상하게 제대로 맞는 게 없더라고요. 아, 말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맞는 게 없고요. 네. 뭐 야구 모자 같은 것도 막 뒤에 이렇게 자크를 클러서 이렇게 하면 좀 크게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안 나서 모자를 많이 못 써요, 제가. 뭐 모자 안 써도 그대로 멋지십니다. 아, 그래도 쓰고 싶어요, 저. 좀 큰 사이즈를 언젠가 선물을 하도록 하지요. 자, 박경래 선수와 전태규 선수 서로 간의 진영 정찰 시작했지요. 프로브 빙 돌아서 가고요. 짐레인에스 메모리가 이제까지 프로토스와 저그의 경기가 꽤 많이 있었던 그 웹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구 쪽의 앞마당에는 일단 미네랄밖에 없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기 진행에 있어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짐레인에스 메모리에서 경기를 보면요, 대부분 다 좀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있어서 사실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초반 좀 관건이 되겠고요. 네. 프로토스 입장에서 보면은 확장을 일단 한번 하면서 성공하고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상당히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맵이긴 한데 종종 고사당하는 프로토스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이런 점을 초기 출발할 때 프로토스 선수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전태규 선수와 박경락 선수 그런 점을 좀 신경 써야겠고요. 자, 자신의 진영 입구 쪽에 해철이 하나 더 들리고 있는 박경락입니다. 예. 워낙 위치가 가깝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전태규 선수 투게이트 올라가죠. 예, 박경락 선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가까운 위치입니다. 요새 박경락 선수가 박용욱 선수에게 그 초반에 질런 러시에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경락 선수는 초반부터 예, 마음대로 확장을 할 수 없는 예, 언덕의 해초를 지었지만 저 해초에도 위험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 저 해초를 어떻게든 잘 지켜내야 할 텐데요. 네. 일단은 근데 12시 지역에서 박경락 선수가 시작했다는 것이 일단 이제 언덕 트윈을 지금 지었는데 네. 앞마당 미네랄 필드 쪽을 같이 지키면서 일단 입구 쪽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위치거든요. 다른 시작 포인트보다 네. 12시에서의 언덕 해철이 상당히 괜찮은 출발입니다. 네. 아, 전태규 선수가 뭐 시작부터 게스러시의 움직임도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박경락 선수가 아주 뭐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2003년도에 대프로토스전 박경락 선수는 57.1%, 전태규 선수 대저구전 72.7%. 네. 와, 굉장히 좋은데요. 전태규 선수가 통산전적으로 보더라도 저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테란, 프로토스, 저그 상대 종족 승률 중에서 저그 승률이 제일 높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전태규 선수는 분명히 저그 잡는 프로토스라는 닉네임이 어울리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예. 초반 질러 탄기 살짝 질러 봤습니다만 저글링 뛰어 나왔고요. 거꾸로 박경락 선수는요, 지금 뭐 57.1% 밖에 안 나왔어요. 2003년도 전적이. 네. 그렇지만 통산으로 봤었을 때는 역시 박경락 선수가 프로토스에 대한 승률이 70%가 넘습니다. 그렇죠. 이 선수도 아주 독보적인 승률이거든요. 예. 대프로토스 상대로 해서 전적이 아직 예, 2003년 전적은 그다지 많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7% 정도밖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예전에 프로토스를 상대로 했을 때 전적 합친다면은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겠죠. 예. 워낙 박경락 선수가 뭐 프로토스 잡는 데는 진짜 일가견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많은 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게다가 자신만의 약간은
다른 네. 그런 독특한 플레이를 펼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초반에 저글링들 뛰어가기 시작하자 박경락 선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앞마당 쪽으로 멀티하는 박경락. 네, 지금까지는 박경락 선수는 가장 뭐 요새는 흔한 빌드가 됐죠. 뭐 3회 처리하면서 예, 게스를 100만 7차하고 저글링의 스피드 업그레이드만 해놓는 그런 플레이로 일단은 시작을 했네요. 네. 원래 박경락 선수 하면은 보통 막 3회 처리 레어 가서 막 초반부터 막 여기저기 드랍하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스타일로 상당히 유명한데 그렇죠. 예, 오늘은 자신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없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경락 마사지 예. 정말 선수들로 하여금 상대 선수로 하여금 정신 못 차리게 하는 플레이 그런 거 잘해주는데 박경락 선수 오늘은 일단은 무난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락 선수 초반 드롭 많으면서 일단 지금 전태규 선수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일단 투게이트에서 한번 질럿이 가봤다가 그 다음 들어가나요? 아하 아, 예. 아 생각보다 질럿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게요. 빙 돌아서 일단 한번 유인을 시킨 다음에 한번 들어가는데. 네. 자 그러나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잡히네요. 입구 쪽 질럿들로 잔뜩 세워놓은 전태규. 예, 역시나, 예,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제 저그전을 할 때는 가장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예, 공일업 질러지거든요. 그렇죠. 공일업을 하면서 발업과 함께 한번 나가면서 상대방의 게스멀티 지역을 공격을 가는 겁니다. 네. 이럴 땐 저그가 테크트리가 빠른 게 좋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 레어 안 가고 있나요? 박경호 선수? 아, 이제 가네요. 레어 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레어가 늦는다면은 01업 질럿이 되고 나서 언제 또 코세오까지 생산을 했네요. 그러네요. 예, 코세오를 생산했다면은 프로토스가 나오는 타이밍이 약간 늦어집니다. 예. 예. 그러므로 그 박경락 선수에게 있어서 어쩌면은 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히드랄 리스크 댄도 있기 때문에 오버로드가 많이 잡힐 이유도 위험도 없지 않습니까? 네. 전태규 선수 일단 코세오 하나를 가지고도 히드라가 걸려있다고 딱 봤기 때문에 바로 빼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다지 빠른 타이밍에 전태규 선수가 커세어를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수비가 박경락 선수 무난하게 되고 있는 상황. 가까이 있었던 이점이기 때문에 일단은 박경락 선수가 초반에 좀 안정적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이점을 이용해서 전태규 선수가 강한 푸시를 하기보다는 일단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였었던 정말 안정적인 플레이를 전태규 선수가 먼저 지금 펼치고 있는 듯 보이네요. 네. 자, 뭐 지금 오버로드 단 한 기도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데 그만큼 박경락 선수가 자 일단은 히라리스크로 견제 잘 해주고 있어요. 예, 저 커세어를 솔직히 안 띄웠으면은 더 좋았겠는데 네. 이렇게 앞마당 지역에 게스가 없는 맵에서 보통 저그들은 뮤탈리스크를 사용 안 했었어요. 하지만 요새 같은 때 오니 뮤탈리스크라는 그 빌드오더를 생각을 하면서부터 게스로는 뮤탈리스크만 마구 만들면서 이렇게 게스 멀티 지역에 막 두 군데, 막 세 군데씩 이렇게 막 한 번에 멀티를 해버리는 그런 빌드들을 사용하는 저그 유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렇게 뮤탈리스크를 띄우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예, 코세오를 어쩔 수 없이 네. 예, 띄우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게 또 본인이 01업 질럿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냐, 러커냐, 히드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있는 예. 예. 박경락 선수 저그는 버로우를 개발했어요. 네. 진영 곳곳에 저글링 한 개씩을 버로시켜놓고 있는 박경락. 초반에 힘을 좀 받을 수 있죠. 어차피 약간은 지금 일단 옵저버가 늦게 나오니까요. 네. 자자자 길목이에요. 길목. 정확하게 러커도 나왔어요. 자 이거 중간에서 그런데 네. 잠깐 위쪽으로 돌아가는데요. 전태규. 자 그렇다면 위 자자자 뛰어나와야 안 나오는데요. 끝까지 숨겨놓으면서 지금 일단은 유인을 좀 더 네.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질럿이 HP가 많다 보니까 예. 약간은 좀 숨을 질럿을 좀 더 죽여놓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순간에 저글링이 일으키겠다라는 건데 참 참을성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태규 선수가 이 워낙 조심성이 있는 선수라서 쉽게 달려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어차피 지금 옵저버의 생산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곧 나올 테니 저 질럿들은 굳이 그럼요. 러커가 오더라도 네. 본진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 있다가 그 양쪽에서 같이 싸워주는 게 좋죠. 그렇죠. 아, 자, 뭐 이제는 옵저버도 나왔고요. 네. 박경락 선수 아직 정면 돌파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잘 뿌려져 있었어요. 네, 대상도 있었습니다. 지금 박경락. 아, 자, 그런데 뭐 지금 공이 됐죠? 전태규 선수. 네. 그냥 순식간에 유닛들로 다 박경락 선수의 유닛을 제압하고 마는데요. 야, 지금 버로우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그러게요. 있다면은 상대방이 포토캐논을 못 찍게 하거나 그 넥서스를 못 찍게 해야 되는데. 네. 박경락 선수 오히려 자원만 소비를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됐네요. 옵저버와 공인업 타이밍이 워낙 절묘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박경락 선수가 사실은 조금 더 일찍 뭔가를 좀 해줬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자, 러커도 나오자마자 한 일 아무것도 없고 전태규 선수 이대로 위로 붙이나요? 야, 자, 성큰 하나밖에 없는 상태예요. 예, 드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위험해요. 네, 두 개째, 세 개째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만 질럿들 달려들고 뒤쪽에 드래곤도 한 개 있습니다. 아, 성큰. 자, 이거 파괴드리는데요. 러커를 왜 세 개밖에 생산을 안 했나요? 그러게요. 자, 러커 뒤쪽에 입구 쪽에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옵저버가 나왔고. 아, 저 러커가 잡혔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앞마당 해처리. 아... 여기 포기해야겠습니다. 박경락 여기 파괴되면 본진까지 들어가는 것도 어렵네요, 이거. 일사천리죠. 네, 전태규 선수. 아... 대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예, 아주 힘있게 한 번에 밀어붙이는 게 그대로 여기까지 진행을 시킵니다. 예, 단 한 번의 싸움에서의 그 승리가 이런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데 그 질럿들이 이렇게 막 뭉쳐있었더라면 박경락 선수가 정말 이 정도의 싸움을 피해는 안 입었어요. 하지만 전태규 선수 그 약속과 다르게 드라군과 질럿 몇 개 정도는 약간 뒤쪽에 놓고 이렇게 양쪽에 덮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전태규 선수 회심의 다크테플러 한 기까지. 예, 저분 지금 놀랐어요. 네. 원래 저 정도까지의 싸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자, 이제는 박경락 선수의 또 하나의 멀티 파괴시키고 있고 지금 이 상태만 하더라도 전태규 선수에게 굉장히 많이 기운 듯한 느낌이거든요. 예, 보통 부가 멀티, 앞마당 멀티가 돌아가고 있는데 저구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멀티가 없다는 것은 뭐 포토스가 거의 이겼구나라는 그렇죠. 생각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제 아쿤까지 추가가 되고 있는 전태규. 자, 무서울 게 없기 때문에 K2의 숫자도 팍팍 늘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죠. 질러 기분은 아쿤까지 대동을 내서 뚫고 들어갑니다. 자, 러커 두 개, 세 개. 아. 나머지는 병력 없어요. 네, 대단하네요. 네. 자, 박경락 이대로 본진까지 밀리나요? 예, 본진에 지금 남은 해처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저글링 생산도 힘들고요. 자, 스폰이 풀! 아, 파괴되고 말았고. 자, 이제 저글링도 생산 안 됩니다. 점크 두 개, 러커 하나가 방어할 수 있는 장면 전부 다예요. 예, 전태규 선수 지금 판단 좋네요. 지금 이제 공격 유닛을 생산할 수 있는 건물만 부셔줘도. 그렇죠. 예, 전태규 선수 지금 게이트웨이 3개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멀티도 제대로 지금 자원을 채취하기 때문에 게이트웨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하지만 박경락 선수 드론밖에 생산을 못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야. 아, 뭐 지금 멀티하는 것을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다크테플라 한 기 또 보내죠. 전태규 선수가 시작할 때도 잠깐 그 정소린 캐스터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박신영 성학승 선수를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 이겼거든요. 그렇죠. 이게 저그에 대해서는 이번 비기리그 들어서 100점 100승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짐 레이너스 메모리에서의 저그는. 예. 뭐 전태규 선수 지금 뭐 완전히 거의 뭐 맵을 장악을 하고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줍니다. 역시 네. 적을 잘 잡는 프로토스라는 게 괜히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공격 들어가지요. 야, 이거 사이오닉 스톰으로 드론까지. 자, 이렇게 되면 박경락 더 이상 경기할 힘을 네. 잃게 만드는데요. 아, 드론들의 탄해를 보십시오. 정말 처참한 박경락 지지. 네. 아, 이거 공공의 적 박경락마저도 전태규에게는 패배. 오랜 시간 담금질된 전태규의 칼날은 날카롭고 단단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릴 감탄하게 만들었다. 전태규는 리그에서 테란에게는 2패, 저그에게는 3승을 챙긴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6주차, 도진광과의 경기가 있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전태규 선수의 진영, 전태규 선수는 5시입니다. 5시 전태규 선수의 프로토스 진영 확인이 됐고요.
11시입니다. 11시 테란 지명 도진광 선수의 본진입니다. 도진광 선수의 테란은 11시입니다. 아, 오늘 뭐 맵이 골고루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경기 짐레이너스 메모리, 2경기 플랜스 힐, 그리고 3경기 엔터 더 드래곤. 예, 나머지 로스트 템플은 다음 주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3경기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경기가 상당히 빨리 끝났는데요. 네. 오늘 엔터 더 드래곤에서의 도진광 전태규 선수의 경기는 그나마 좀 경기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좀 그 혈전이 펼쳐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사실 두 선수 간의 대결, 뭐 도진광 선수로서는 정말 아쉽게 패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도진광 선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뭐 도전해야 되는 입장이고 네. 전체 두 선수 간의 승률 뭐 이런 것만을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상대 전적을 따져보더라도 전태규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랭킹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에도요. 전태규 선수에게 도진광 선수가 이긴 경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예. 아 지금 게스러시를 시도할 수도 있겠... 아 먼저죠. 예. 예. 아무래도 먼저 눈치를 챘어요. 안쪽으로 프로가 쑥 들어오는 거 보고 도진광 선수 바로 네. 거기에 대처를 합니다. 와 이번엔 또 배럭을 못 찍게 그러게요. 예. 사실 이렇게 초반에 빌드가 꼬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예. 이러기 시작하면 선수들이 약간의 타격을 입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이 준비했던 그 생각대로 이렇게 못할 수도 있고요. 이게 정신이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생방송 중에 게임을 하다가 막 괴롭혀 되면은 막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했던 대로 못하고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하게 할 수가 있죠. 네. 프로브 한기로 도진광 선수를 조금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전태규. 프로브 한기인데도 불구하고 전태규 선수의 그 악동스러운 모습이 막 네. 보이는 것 같죠? 프로브에 막 이렇게 그 디졸브 돼서 네. 비치죠? 전태규 선수. 자, 도진광 선수도 이에 틀 수 없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파일럿이라도 부수자. 지금 흠집 내기 시작하고 있네요. 뒤쪽에 프로브가 와서 견제하자마자 움직여야 됩니다. 자, 입고 맞고 있는 도진광. 네, 일단은 맞고 봐야죠. 네. SCV가 지금 앞에 세 개나 나와가지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SCV 일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전태규 선수는 성공한 거예요. 예. 그 어느 정도 괴롭혔다는 게 성공을 한 거고요. 네. 도진광 선수도 SCV로 전태규 선수의 진영 샅샅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질럿한기 도진광 선수의 진영 쪽으로 쭉 올라가네요. 지금 저 질럿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네. 그렇다면은 드라군 한기가 더 나오고 나서 FC를 들어가겠다는 생각일 거거든요. 네. 자, 본진 쪽에 팩토리 건설하고 있는 도진광. 네, 일단 앞에다가 세워놓겠죠. 뭐. 안 보이는 곳에 대충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이제 드라군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 질럿이 한번 들어가서, 글쎄요, 질럿 보는데, 일단은 서플라이 리포를, 그러나 무리죠. 혼자서는. 초반 도진광 선수가 뭐 탄탄하게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의 드래곤 한기, 자,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됐고요. 바로 시타드라고 하던 건설을 하고 있네요, 전태규. 예, 지금 빠른 다크 템플러를 인질하네요. 드라군으로 한번 뚫어보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없는 거죠, 그렇죠. 전태규 선수는. 예. 일단은 상대방을 좀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듯 하고요. 도진광 선수의 진영 쪽에서는 팩토리 두 개째. 예, 요새 의외로 저 빠른 다크 템플러가 많이 통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 예, 이건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약간씩 뭐 프로게이머들 간에 잊혀진 전략 전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순간적으로 가끔씩 튀어나올 때 선수들이 거기에 대처를 못해서 경기를 가끔 그르치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예, 평소에 많이 맞서봤던 그런 전략을 상대로 게임을 하는 것보다 갑자기 아, 이건 한동안 안 당해봤는데 갑자기 그럴 때 딱 당해버리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항상 다크템플러가 그 심심치 않게 피해를 많이 입었기 때문에 마치 그 테란 유저들이 피해의식처럼 다크템플러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있었을 때에는
그만큼 닥스템플러를 하는 프로토스가 부담입니다. 맞아요. 네. 안 먹히면 끝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한동안 또 안 써지다 보면은 대부분 테란 유저들이 자신의 방어 빌드를 진행을 하면서 그게 잊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잊고 있다가 이제 한 방 당했을 때 정말 크게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부담감이 되는 게 이게 투팩 벌처 아닙니까? 네. 벌처에서 마인과 스피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마인들 이곳저곳 막 다 매설해 버리면 저 다크템플 할 일 없거든요. 그럼요. 그렇다고 앞마당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맵도 아니에요. 앞마당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다크템플러 2기 진출을 했는데요. 전태규 선수. 자, 여기에 도진광 선수. 워낙 도진광 선수가 초반에 소수 유닛으로 정말 수비 하나 잘해내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초반에 전태규 선수의 공격, 이게 과연 도진광 선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아, 그런데 마인을 매설하지 않고 갔단 말이에요. 네. 자, 오히려 본진 쪽으로 회군을 네. 하죠. 일단 막아야죠. 네. 와, 지금 저 안 내리면. 아, 이거 큰일 났어. 야, 이거 뛰어넙니다. 예. 자, 전태규 선수 닥터플러 두기. 안쪽으로 쭉 들어가. 아, 입구 쪽에서 플라이 리퍼부터? 그렇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요. 엔지니어링 베인이 있었거든요.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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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걔가 탱커 넘어졌습니다. 자, 전태규 선수, 이거는 도진광 선수에게 아픔이 되겠네요. 제대로 먹힙니다, 지금. 자, 뒤쪽에, 미라이터를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자, SCB를 좀 지키면서 건설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것도 안 됩니다. SCB 앞쪽으로 다 도망가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감싸 안고 어떻게든 하나는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 이거 빌드 오더상 무조건 막을 수 있는 그럼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상대 허를 찌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 지금 이제 벌쳐 다시 돌아왔고요. 너무 무방비 상태로 도진광 선수가 1차 병력 진출하다가 그만 본진에 이렇게 많은 타격을 입네요. 저 SCV도 일본하고 네. 있는 게 너무 크죠. 지금 뭐 달랑 터렛 하나 지어놓고 개점 휴업 아닙니까? 그럼요. 아, 정말 도진광 선수 어렵습니다. 네, 아까 전에 벌쳐 그리고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본진 수비를 하면서 그 벌처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 잡힌 듯한 모습이거든요. 벌처 숫자가 많지 않아요. 예. 자, 그리고 전태규 선수의 진영 쪽에서 셔틀이 또 준비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됐었거든요. 아, 정말 괴롭겠네요. 네. 저 셔틀에 막 다크템플러 막 태웠다 내렸다 하고요. 네. 이제 하이템플러까지 이제 곧 준비되거든요. 자, 다크템플러 또 하나 더 있죠. 입고. 자, 도진광 선수 지금 충분히 피해를 입었어요. 서플라이 리포도 거의 다 타격을 입었고요. 네, 많이 묵었죠, 벌써. 네. 지금 근데 아 도진광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은 야 이거 정말 너무나도 지금 허를 찌르는 작전이었는데 본인이 지금 벌쳐 많이 심으면서 밖으로 나가는 타이밍이었었거든요. 네. 왜 입구 쪽에 보통 아주 일반적으로는 습관적으로라도 마인 두 개 세 개 딱 하나씩 일단 심어 놓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 한 타이밍에 그 잠깐의 실수라거나 아니면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던 것이 지금 여기까지 예. 상황을 불러일으키네요. 아, 전태규 선수의 이 빌드를 너무 정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도 도진광 선수에게는 크겠는데요. 예, 그것도 그렇고 요새는 잘 안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쓰는데 갑자기 이걸 써버리면 난감할 수밖에 없어요. 아, 도진광 선수 아직도 다크템플러가 활개를 치는데요. 벌써 왜 저 가까이 가서 대줍니까? 예. 자, 이제는 본진 쪽에 어느 정도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많은 타격을 입고 전태규 선수는 또 멀티해요. 예, 와, 6시 그것도... 쪽으로 가고 이 선멀티 아닙니까? 앞마당 쪽으로도 가고 동시에 뚫고 있지 양쪽을. 예, 그만큼 많은 피해를 줬기 때문에 네. 예, 생각이 가능한 전술이죠. 네. 무난하게 전태규 선수는 아무 피해 입지 않았고 반면에 도진광 선수는 초반에 그 피해 입구 쪽 아직도 다크템플러 서 있어요. 진출을 하지 못합니다. 예, 이제 또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다면은 앞마당 멀티를 어떻게든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 도진광 선수요. 네.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가려면 이 다크템플러들 상당히 막 괴롭게 할 텐데 예, 지금은 우선 다크템플러 다 잡아줬네요. 네. 자, 벌써 다시 운영하고 있는 도진광. 아, 어쨌거나 초반에 그 입었던 피해를 좀 복구를 하려면 전태규 선수에게도 받은 만큼은 줘야 해요. 그러나 이미 옵저버도 나와 있는 상황. 하지요? 예. 네. 없습니다.
자, 프로브. 자, 잘하면은 입구 쪽에서. 자, 멀티 지역이요. 네, 멀티 쪽으로 가는 프로브를 봅니다. 그러나 뒤쪽이 드래곤. 자, 일단 이동하는 건 봤죠? 예. 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일단 프로브 피해 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자,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라도 피해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게 도진관 선수. 예. 숙제죠, 숙제. 숙제. 예, 맞습니다. 이 숙제 해결 못하면은 더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입니다. 네. 자, 멀티 두고 동시에 가져가고 있는 전태규. 6시 멀티 체크가 됐나요? 예,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저기 멈춰 있는 것 같고요. 아, 정말 답답하겠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선 멀티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 드랍십도 생산할 네.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다가 자신이 또 멀티를 하러 나가기엔 너무 앞마당이 멀고요. 예, 지금 앞마당 게이스 멀티가 아닌 바로 옆에 있는 미네랄 멀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이게 그만큼 전태규 선수가 초반에 도진광 선수를 꽁꽁 묶어놨기 때문이에요. 샷들에 질러 태웠고 전태규 선수를 좀 길기 좋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이 참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경기 전체를 봐도 초반부터 전태규 선수 굉장히 자신감 있죠. 닥템플러 생산하면서 상대방 휘둘러 놓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맞아떨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되면 도진광 선수가 전태규 선수만 만나면 조금 약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쌓일 수도 있어요. 우선 다크템플러를 사용해서 그 상대방을 한번 제압하게 된다면 다음번 경기를 할 때도 부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선수와 다른 프로토스와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그 선수와 만났었을 때 항상 생각을 할 수밖에 네. 없죠, 중간에.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이거죠. 쓸데없는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 이제는 중앙 병력들이 쭉 진출합니다. 전태규 선수 한꺼번에 모았던 병력 도진광 선수의 진영 쪽. 자, 일단 마인 탱크로 수비라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자, 그러기 전에 전태규 선수의 병력이 많아요. 일단 진단 먼저 떨구겠는데요. 자, 질러 떨궈서 자리 잡고 있던 탱크. 이러면 먼저 자리 잡기 너무 묘하죠, 도진광. 자, 중앙병력. 아, 이거 바로 위험해요. 터져요. 아, 이것도 내려버리네요. 내리면 안 되는데 내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터져요. 결국 가게 됩니다. 아, 이런 커맨드 센터를 공격할 때 어느 정도 탱크로 드라군의 숫자라든지 지뢰의 숫자를 좀 줄여줬어도 힘든 상황인데 네. 전혀 못 줄였어요. 지금 멈칫했었던 것이 탱크가 원래 앞으로 나가서 자리를 확보하면서 커맨드 센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 질러 드랍 하나 요것 때문에 네. 지금 탱크가 움찔했었거든요. 입구 앞에서. 그만큼 전태규 선수가 그 타이밍을 잘한다는 거죠. 네, 정신을 지금 못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가뜩이나 지금 몰려있는 도진광 선수. 자, 이 조이기 라인을 글쎄요. 뚫어낼 수 있을까요? 아, 셔틀에선 못 내렸나요? 한기 내렸어요. 하나 내렸는데 셔틀 터지고요. 자, 그러나 와, 와, 질러 숫자 많기 때문에 내려왔던 탱크도 다 잡혔죠, 도진광. 저 언덕 위에 질러 단기가 정말 대박이었어요. 아, 뭐 이것저것 전태규 선수에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예, 이것은 그냥 무시하고 올라가도 될 정도거든요. 네. 그러네요. 지금 방금 전에는 저는 질럿이 탱크를 끌어안고 폭사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게요. 참. 아, 자, 이제는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거의 없는 상태, 도진광. 네. 아, 정말 안전하네요. 정말 안전을 됩니다. 자, 이제는 수비할 수 있는 병도 없고. 아, 진짜요. 도진광에게도 승리. 전태규는 4승 2패를 마크한다. 그러나 KTF 비길리그에선 이윤열, 서지훈 등이 승리를 독식했기에 전태규의 순위는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다. 그러면서 7주차 더블 헤더 경기에서 2위 그룹인 박용욱과의 일전을 가지게 됐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약한 것으로 알려진 전태규. 그에게는 긴장된 경기였다. 프로토스 대결이 펼쳐집니다. 같은 종족이다. 프로토스와 프로토스가 대결을 펼칩니다. 맵은 엔터 더 드래곤이에요. 자, 먼저 박용욱 선수의 진영입니다. 박용욱 선수, 갈색의 프로토스, 5시. 박용욱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박용욱 선수는 갈색이고요. 자, 그리고 멀리 11시죠. 전태규 선수의 진영.
전태규 선수는 보라색의 헛도수로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보라색 11시 전태규. 보라색 속을 알 수 없는 색이죠. 전태규 선수. 뭐 할지 몰라요. 실수도. 네. 오늘 박용욱 선수는 전태규 선수에게 2벌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 여태까지 전태규 선수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경기를 보면은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범한 드래곤과 이렇게 같이 사용한다면 지지 않는다, 절대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왔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박용욱 선수가 전태규 선수를 상대로 전태규 선수에 대한 작전 같은 것을 미리 짜가지고 왔다는 얘긴데요. 네. 어떤 걸 사용하면 특승이다라는 것을 알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전태규 선수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편안하게 경기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워낙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지금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요. 전태규 선수 오늘 박용욱 선수와의 경기 사실 굉장히 많이 준비해왔을 겁니다. 좀 안 좋은 거는 일단 2003년도의 전적만 보더라도 전태규 선수와 박용욱 선수가 대풀토대 승률이 박용욱 선수는 본인의 통산 승률보다 풀토전 승률이 더 좋아졌고 전태규 선수는 통산 선적보다 풀토 승률이 더 낮아졌고 극심하죠. 1승 8패. 가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나쁘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퍼센트로 따지자면 11.1%인데 이건 전태규 선수의 자존심상 허락 안 되는 승률이거든요. 예, 분명히 전태규 선수는 풀토전 승률만 높아진다면 분명히 우승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승률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현재 전적도 역시나 박용욱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이긴 상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2003년도 대프로토스전 박용욱 선수는 워낙 프로토스를 상대로 우승을 차지한 그런 경력도 있는 상태. 반대로 전태규 선수는 상대가 프로토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아직까지 같은 프로토스전이기 때문에 초반에 매너파일런, 게스트러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박용욱 선수가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남의 집에 파일론 짓기. 네. 그걸로 상대 흔들기. 그래서 악마토스 아니겠어요? 예, 이것도 매너파일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네요. 네. 예, 그에 반해서 11시 지역은 별로 할 만한 지역이 없고요. 그러네요. 자, 초반 두 선수 모두 다 잠깐 지금 타이밍 호환이 됐다가 사라졌어요. 그렇게 엄청 많이 피해를 주지 못할 파일론 러시라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낫죠. 시도할 때 분명히 자기 자원도 이렇게 소모를 하거든요. 네. 오히려 전태규 선수가 그 매너 파일론을 방지하기 위해서 잠깐 지었던 건가요?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프로브 정찰 허용하고 있는 박용욱 선수의 진영. 박용욱 선수는 갈색, 전태규 선수의 진영 바로 여기입니다. 보라색. 일단 엔터 더 드래곤 자체가 상당히 멀리 있는 2인용 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이 원게이트 세제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이것을 노려서 센터 지역이나 막 구석 지역에 투게이트 짓고 센터 게이트 해서 이기는 모습도 제가 언제 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것도 일종의 상당히 허를 찌르는 그런 작전일 텐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브들의 정찰이 상당히 빨리 갔죠. 그렇죠. 그러나 박용 선수의 진영 쪽에서 혹시나 모를 움직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끝쪽으로 파일런 소환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 프로반기 숨어 있을까 봐. 예, 역시 숨어 있네요. 예. 와, 박용 선수 대프로토스전으로 얼마나 매집을 했겠습니까? 이 선수가. 자, 그렇다면은 전태규 선수가 조금 더 압박을 갖고 경기를 할 텐데 게이트에서 얘기해주세요. 네, 동시에 지금 버렸어요. 예, 전태규 선수는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전 같은 경우 대부분 3게이트 드라곤 위주로 가더라고요. 역시나 지금도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지금 게이트를 더 늘렸고요. 네. 그러나 역시 박용 선수 리버테크 지금 준비하죠. 일단은 로보틱스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박용욱 선수는 당분간 지상에서의 힘싸움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분명히 게이트의 숫자가 전태규 선수가 더 많거든요. 그럼요.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전태규. 자, 오늘
리버 사용하면 필승이다. 박용욱 선수는 준비해온 전략이 있습니다. 예, 지금 로보틱스 퍼실티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죠? 전태규 선수. 그런 것 같아요. 오히려 박용욱 선수가 지금 올리고 있고 아직까지도 3게이트 그 나머지 건물은 없어요. 이때 다크홈은 정말 암울하고요. 그럼요. 지금 전태규 선수가 바라는 건 제발 나타나서 싸움 좀 걸어달라. 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병력상으로는 이기거든요. 자, 그런데 자 박용욱 선수의 드래곤 5기 질럿 탄기. 싸움을 만약에 박용욱 선수가 유도를 하는데 안 걸어준다고 하면 전태규 선수 지금 이 기조대로라면 본인이 한번 걸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사실 걸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네, 좀 토스 대 토스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땐 멀티를 생각하는 게 낫죠. 그렇죠. 네. 역시나 전태규 선수 게스 멀티 지역으로 넥서스 소환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어요. 기다리고 있다가는 너무 지루하거든요. 그렇죠. 3게이트 한 그 빛이 좀 바라지요. 그럼요. 네. 지금 병력상의 싸움에서 우위에 있다고 생각될 때 전태규 선수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움직입니다. 전태규. 예. 프로반기 먼저 보내서 상대방 병력 확인됐고요. 네. 자, 드래곤 숫자에서는 거의 비슷한데요? 예, 상대방 기지에 갔는데 예, 비슷한 숫자라면 이건 어느 정도 많이 생산을 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요. 게다가 충원되는 박영 선수의 드래곤이 많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 3게이트 병력 우위 못 이루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저 앞마당 넥서스를 가져갔기 때문에 차라리 저 넥서스를 가져가지 않고 드라군을 꾸준히 밀어버렸다면 예, 네. 생산을 해서 들어갔었더라면 지금 우선 박용 선수가 움찔하게는 할 수 있겠는데 지형을 이용해서 잘만 막는다면 뭐 그렇죠. 쉽게 막히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지금 전태규 선수 3게이트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공격 한번 들어가 보겠다라고 작정하고 들어간 게 아니고 어차피 앞마당 내려오면서 숨 돌리면서 위협을 한번 해본 거죠. 네. 네. 아, 네. 그러나 본인도 로보틱스 갔고요. 박용 선수도 역시 멀티 가져가고 있고 옵저버로 상대 움직임도 먼저 보고 있고요. 예, 이게 큰 거죠. 네. 그럼요. 그 상대방이 얼마나 드라군의 숫자가 많고 어떤 테크트리를 확보하면서 있는지가 우선 그 중앙 쪽에 드라군을 배치하는 것부터가 숫자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만약에 상대방의 기지를 갔는데 아, 리버 생산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드라군 몇 기 정도 멀티와 본진 쪽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센터 지역에서의 힘싸움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용 선수 드래곤만 움직이고 있는 상태. 박용 선수 리버 사용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도 리버 테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예요. 오히려 네. 게이트웨이 숫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마트까지 네. 이렇게 소금 리버 안 하는데요? 예, 지금 짓고 있는 게 선수들 얼굴 때문에 어떤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예, 지금 시그널로 봤네요. 예, 아두운을 짓고 있네요. 속으셨어요. 네. 네. 요즘에 박용욱 선수에 계속 물 먹죠? 이럴 사람 정말 사랑하시는데요, 이제. 네. 아. 그동안에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어놓으셨어야죠. 예, 제가 평소에 하도 박용욱 선수가 성적이 나쁠 때 예. 엄청 많이 놀렸었거든요. 그게 다 업으로 예.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예. 박용욱 선수 오히려 게이트웨이 숫자 늘리면서 물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 리버 사용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때 말만 믿고 좀 썰렁해졌습니다. 아직도 뭐 리포는 생각도 안 하는구만요. 뭐 아유, 계속 옵저버만 나옵니다. 썰렁하긴 한데요. 저 포스터보다는 좀 덜 썰렁한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네. 경기에 집중하세요. 자, 이제는 드래곤 중앙 쪽으로 병력을 이동합니다. 멀티는 두 선수 모두 다 게스 멀티 지역으로 먼저 가져갔고요. 자, 상대의 공격 혹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 방어 라인을 병력으로 갖추고 있고요. 지금 언뜻 보기에도 병력상으로도 박용 선수가 좀 많아 보이죠? 예, 저는 많아 보이는데 네. 이 엔터 더 드래곤은 한방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번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 앞마당 쪽 옆에 있는 그 미네랄 멀티를 가져가는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부담감을 느껴서 그런지 아직까지 한 번도 붙진 않았네요. 그러네요. 게이트웨이 숫자도 어? 뭐죠? 아, 예, 프로반기가 와서 지금. 아, 안쪽에 색상이 확실하게 구분이 안 돼서 박용욱 선수가 자신의 자신을 막 확대하는.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 보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질럿의 스피드 업그레이드가 된 후 아니면은 아칸이 추가가 됐을 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하이틴 플로어가 어찌 보면 더 좋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럼 피하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럼요. 차라리 아카안을 이용해서 발업된 질럿을 잡아주는 게 맷집 역할도 해주고요. 예, 그게 좋죠. 이거 좀 또 대담하게 걱정을 하는데요. 예, 박용 선수의 지금 미네랄 멀티 지역이에요. 자, 드디어 전면전 한번 붙겠는데요. 자, 드래곤 질럿끼리의 대결. 여기에서 네. 먼저 싸움을 건 건 박용 선수인데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요. 질럿 숫자에서도 많아요. 예, 박용 선수가 많죠. 자, 꼼짝 안 하고 그런데 때마다 아콘이 약간 늦었어요. 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콘이 지금 네. 예, 맷집 역할에 들어가죠. 자, 그런데 아콘이 때맞춰 오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네요. 뒤로 밀리는데요. 저세기 병력 많이 남았어요. 박용욱 선수. 박용욱 선수는 일단 병력에서 아우잉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들어간 거거든요. 와, 이 근처에 보고 지금 도망가는데요. 네, 근데 이 근처에 옵저버가 있거든요. 네. 자, 이거는 지금 전태규 선수의 옵저버고요. 자, 뒤쪽으로 일단 후퇴를 하지요. 원래 이렇게 드라군을 몰고 다닐 때는 옵저버를 함께 부대 지정을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옵저버를 전투를 하면서 잡아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네. 다크 템플러 한두 개 정도 사용해서요. 화이 템플러 같은 경우 이렇게 몇 번만 쓸어주면 잡히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잡아주면 타격 정말 많이 줄 수 있어요. 예. 자, 질럿들 발업도 됐고, 질럿 위쪽으로 빙 돌려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용욱. 예. 의외의 그 미네랄 확장하면서 한 번 그냥 찔러봤는데 네. 효과를 얻었습니다만 일단 옵저버 대동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한 타임을 늦출 수밖에 없습니다. 박용욱 선수. 예. 조금 아까웠죠? 그 드라곤 싹쓸이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전태규 선수 폭지모를 괴롭힘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도 본진에 포통 캐논 짓고요. 야, 몰렸어요. 그리고, 네. 예. 한쪽에서는 질럿이, 한쪽에서는 드래곤이 무섭죠, 저러면. 어떻게든 지금 전태규 선수는 시간을 끌어야 되거든요. 화이팅 플로어를 사용해서요. 어떻게든 그 지지고 볶아서 그 문제 많이 자신의 손해를 봤던 건 만회해야 합니다, 지금. 지금은 뭐 하이틴 블록 드랍 같은 것도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어떻게든 한번 막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네요. 박용 선수는 네, 지금 병력상으로 네. 자신이 있기 때문에 먼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하이틴 블록가 3개 정도 있는데요. 여기서 하이틴 블록 한 방 중요합니다. 네. 네. 또 중요한 것이 또 질럿의 그 유연함. 네. 자, 뒤쪽에 사용한 입성도 쓰고요. 네. 병력상으로는 질럿에 사용을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질문에 쓰고 있어요, 전태규. 아, 밀리는데요. 워낙 박용 선수가 드래곤이 많아요. 박용 선수 좋아하는데요. 네. 딱 잡혔어요. 예, 좋아하는 장면. 좋아하는 하는데 저게 게임을 보고 좋아하는 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계속해서 사용 입성이 써주고는 있는데 무서워하진 않아요, 박용 선수가. 하지만 일단 수동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지속되는 병력 충원이 있으니까 전태규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플러그까지 나오나요? 와, 병력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었었나요? 그러게요, 밀리죠, 네. 밀립니다. 미네랄 멀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자, 결국 넥서스 파괴 직전 가게 됩니다. 똑같은, 같은 종족이라면 멀티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가 너무나 큰 차이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태규 선수 많이 경기가 좀 기우는데요. 지상 병력 싸움에서도 패하고 멀티도 하나 내줬습니다. 예, 이제 남는 게스로 박용 선수는 하이템플러 드랍을 사용해도 괜찮겠고요. 네. 상대방이 하이템플러를 운용할 때는 다크가콘 한 두 개 정도 생산을 해서요. 예, 피드백을 사용하면서 먼저 치고 들어가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자신은 화이팅 플러를 가지고 있는데 아 상대방 공격 오더라도 뭐 몇 번 지지면은 충분히 맞겠지 이란 생각을 한 번에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그 피드백이라는 게요. 그럼요. 박용욱 선수가 요즘에 뭐 프로토스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이 다카콘의 모습이 간간히 자주 보여요. 예, 그리고 매스톰도 예 상당히 쓰기 좋습니다. 질럿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작기 때문에 네. 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한 방 사용한 다음에 파이템블러 사용해서 사이언 스톰을 사용한다면 네. 안 녹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카콘의 모습 보이지 않고 일단 병력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박용욱 선수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데요. 아 그래도 중앙 쪽에서 질럿들이 뒤늦게 뒤쪽에서 앞쪽으로 전진을 하고요. 자 하이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워낙에 조금 체력들이 많이 녹아 있었던 박경 선수의 병력들 중앙에서 밀어내는 데까지는 성공을 합니다. 질럿이 첫 번째 전투에서는 전태기 선수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하이템플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면서 상대방 드라곤을 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박용 선수의 질럿이 많아서 효과를 못 봤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닛을 갖다 약간 배치를 다르게 했죠. 드라곤보다는 질럿 위주로 갔기 때문에 네. 뒤에 드라곤에게 하이템플러가 사이닉스톰을 써주는 게 이제 효과를 발휘를 할 수가 있죠. 예, 이제 또 박용 선수는 그 질럿에 대한 대비로 악한을 3기 정도 생산을 하는 모습 보였어요. 네, 이러면 또 발업 질럿이 전진 배치돼서 상당히 많은 수가 앞에 나가 있는 것이 또 무력화가 되거든요. 그럼요. 네. 질럿들은 양 선수가 서로 네. 가위바위보를 지금 번갈아 내면서 지금 왔다 갔다 일단 하고 있는 중앙 싸움인데 자, 지금 싸움의 전체적인 기세로 봤었을 때는 일단 박용 선수가 근소하게 유위를 유진하고 있어요. 네, 자 네. 그러면서 전태규 선수의 게스멀티 지역으로 병력 들어갑니다. 아, 들어갈 겁니다. 저 앞판이나 셋입니다. 네, 자 한 개 더 치게 되죠. 이거 깨집니다. 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럿이 대들면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넥서스만 파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박용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면서 같이 있던 프로그들도 잡히죠. 자, 전체 경기 화면이 환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다 박용 선수의 악한이네요. 아닌가요? 밑에 두 개가 전세계 선수의 악한이었고요. 전세계 선수가 네. 병력을 더 동원하기는 했습니다만. 아, 악한은 예, 너무 누구 악한이 누구 악한인지 정말 분간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자, 수비하기 위해서 질럿들 보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지. 아, 전세계. 참. 아쉬운 승부. 전태규에겐 또 한 번 벽이 생겼다. 네. 처음엔 자, 소극적인 플레이가 벽이었고 그 다음엔 테란전 그리고 이젠 프로토스전이 전태규에게 벽이었다. 바로 다음 주차 전태규는 강력한 프로토스전 실력을 가진 강민과의 일전을 남겨두고 있었다.